안녕하세요, 만홍입니다. 여기는 청도에 있는 라떼포크고요. 왔는데 좀 실망스러운 게 비가 안 와서 수량이 너무 없어요. 여기 보시면 워낙 여기가 물 맞는 데로 유명하다 보니까 탈의실도 있고요. 위에 잘 되어 있긴 한데 한번 보세요. 역광이라 여기 1차적으로 보이기로 한데,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사진에 보던 물 맞는 데가 저기거든요. 그런데 수량이 너무 없어요. 역광 때문에 옆에서 좌측에서 좀 찍겠습니다. 저 위에서 떨어지는데 물이 너무 없어요, 진짜. 녹고 웅장하고 그런 건 있는데. 한 30m 될것 같거든요, 폭포는. 작은 폭포가 아닌데, 이건 좀 실망스럽네요. 단지 물이 없어서. 근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못찍것 같아요. 저기 위에 상단 폭포에서 떨어지고, 그리고 아래로 2단 이렇게 되는 2단 폭포네요. 여기는 물이 고이고, 그리고 올라오면 여기가 물 맞는 곳입니다. 겨울에는 이게 얼어가지고 빙벽타기하기 상당히 좋겠네요. 그렇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저는 여기 폭포부터 저렇게가 너무 싫은 것 같아요. 바위가 깨진 것 같아요.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멋지네요. 물 한번 맞아볼게요.